있습니다. BGM이 굉장히 절 슬프게 하네요. 음악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네, 완벽하게 이영표 선수가 아, 예전의 기량을 되찾고 예전 기량 그 이상의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하루에 나와서 기본 막 2승씩하고 막 우승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노래보다 훨씬 더 신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등병의 편지 2대1 버전을 저희가 의뢰를 하죠. 네. 아, 완전 전역한 선수의 그런 원숭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원표 선수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원표 선수가 지난주에도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오늘도 가능할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하시죠. 이어서 시즌 주최 뿅! 정우영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도 분명 그 영광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난 시즌 프로리그에서는 뭐 9연승, 10연승까지 달리면서 정말 정우영이 CJ의 새로운 에이스다, 김준호와 투탑이다 이런 말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한 시즌이 지나고 이번 시즌 들어와서부터는 자신의 자리를 왠지 한지원에게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선행 경쟁을 펼치는 입장에서 종종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우영이 반드시 살아나야지만 CJ가 통합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4라운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용훈 감독의 시즌 투수는 통합 결승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의 활약, 더 뛰어난 활약을 언제까지나 더 기다리고 있는 CJN투수 측입니다. 자, 현재 게임스코 1대0으로 CJN투수가 앞서가고 있고요. 두 번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캡터스 밸리에서 이원표 대 정우영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스벤웨의 저그 이원표 선수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각선 지점입니다. 1시에 CJN 투수 테란 정우영 선수입니다. 일단 멉니다. 상당히 멀어요. 네. 테란이 짜임스 있는 별 빌드라면 결국 좀 가까운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가까우면 공격 패턴을 정확히 제기도 저그 입장에서 좀 부담감이 있을 텐데 대각선 나면 오히려 저그가 또 할만하고요. 그리고 네. 일단 정원 선수는 그래도 네, 네. 해외에서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본좌? 본좌? 봉주루가 아니었군요. 본좌. 업살라? 네, 스웨덴. 스웨덴 네. 스타크래프트. 플래시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전 이제 프랑스 분인 줄 알고 아 봉주르 이런 네, 네, 그 봉주까지만 읽었네요. 저희가 좀 자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식이 거의 뭐 습자지 같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저게 진짜 본좌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나중에 그 번역기로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그 정우영 선수가 워낙 장기전 되게 잘해요. 정우영 네. 선수는 이제 김도욱 선수나 이런 선수들 아주 끈질기게 장기전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각선이 나와도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 크게 네.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벌레 정찰을 가는 이원표인데 정우영은 지금 촉이 좋아요. 배부르게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승현 선수는 예전에 일벌레 정찰 간 곳도 아닌 대군주 원샷 방향도 아닌 그 다른 곳에 조성주 선수가 배치해 있어서 그렇죠. 빌드에서 지고 들어갔었는데 이원표의 정찰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앞마당 괴롭힐 수 있고요. 빌드 그렇죠. 볼 수 있고요. 그냥 시원하게 살나무 갈 수 있고요. 아예 아, 살나무치 아니라 부화장이요. 시원하게 살나무치. 죄송합니다. 굉장히 더운데요? 네. 세 개를 그냥 건설해도 됩니다. 네. 어우, 살나무 세 개 지을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네. 산뜻하네요. 네. 이것도 지금 앞마당에 건설해야 되는 건데 네. 일찍 걸렸기 때문에 요거라도 잡자라는 심산으로 일단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벌레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 심신들도 네. 했습니다. 자, 바로 부화장 가죠. 네. 자, 삥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병영을 건설하고 있는 건설 로봇을 때릴 수도 있겠고요. 지금 뒤쪽에서 활용구 네. 네. 안전 지역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 아, 한 대 맞았어요. 오! 그냥 추출장으로 변태하는 게 나았을 텐데. 약간 백샷인 느낌이었어요. 네. 백샷이요? 네, 백샷. 예전에 그 포트리스에서 하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발키리도 옛날에 이제 백샷을 했었죠. 아, 추억의 발키리. 네. 이제 공원유산 때는 해방선이란 유닛이 좀 나오잖아요. 해방선이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죠. 네. 해병을 먼저 한 기 찍었습니다. 아 근데 빌드 상황에서 확실히 이원표 선수가 웃고 시작을 하는 거라 네. 정우영이 빌드를 준비해 왔다 할지라도 타이밍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네. 경기를 되게 이제 빌드와 상관없이 길게 하는 친구더라고요. 정우영 선수가 아, 그래요? 초반 빌드가 되게 불리했었는데
어떻게든 막 만들어가지고 경기하고 막 이런 식의 그 능력들이 있는 선수라서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초반 빌드를 정말 이연포 선수가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본인이 경기가 되고 잘 될 때는 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각선에서의 메카닉도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거리가 좀 머니까. 정우영 선수의 바이오닉을 이제 메카닉보다 완성도가 높다라는 느낌은 분명 안 받는데 과연 갈고 닦아 왔을지 또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뭐 테라폼도 테라폼이지만 이 경기 역시 이 맵 역시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메카닉을 간다면 이 위치에서 정말 길게 해야 되겠죠. 길게 애군주를 한 개 끊어줬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초반에 격차를 조금씩 줄일 수 있는 플레이. 거기다가 상대방의 빌드를 확실하게 자신의 빌드를 안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오, 지금 해병 두 개 나와 있어요. 못 네.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해병이 싸우면 이기죠. 네. 벙커 이제 완성됩니다. 여왕을 계속 추가해주고 있는 이원표 선수입니다. 시원하게 정말 엄청난 중장기전 이상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경기 한번 터지지 않고서는 되게 경기를 아주 진검승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역시나 여기까지는 아직 정우영 선수가 늘상 하던 대로의 패턴입니다. 여기서 이제 벤시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무기고가 올라갈 것인지 뭐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할 것인지인데 벤시까지는 일단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은폐하고 벤시에 자원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쌓이는 가스를 바탕으로 무기고를 짓느냐 안 짓느냐. 기술실이 두 개까지 올라갑니다. 네. 알킹을 찍네요. 자, 약간 다른 식의 패턴. 네. 네. 시야를 먼저 차단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각선인데 화염차 이후에 벤시 그리고 기갑병 푸시라는 게 막힐 확률이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체제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원표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바이킹이 곧 나오는데 11시 방향 쪽에 지금 1시 방향 쪽에 대군주가 하나 떠 있습니다. 저걸 잡기 위해서 가겠죠. 일단 아래쪽 대군주는 잡았으니까. 네. 무기고 하네요. 의료선. 네. 양방향으로 한번 찔러볼 생각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군요. 네, 반방향으로 가서 다수의 여왕과 맹도충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느니 차라리 본진 쪽을 노려보겠다. 네. 이런 심사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 내가 빌드를 들켰기 때문에 이연파 선수가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는 무조건 삼부화장이거든요. 네. 그럼 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주면서 내 운영체제를 완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자촉수와 맹도충 둥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단대로 가고 있거든요. 벤시에 대한 수비도 이원표가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4기갑이라는 거예요. 네. 떨어질 때 화염차지만 변신했을 때도 기갑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병력의 분배를 굉장히 잘해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를 정말 많이 주면 너무 땡큐고 어느 정도 간을 보면서 이제 운영으로 넘어가 지금 심산이기 때문에 이원표 선수는 이런 그 잼에 절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글링 18기를 눌러줬고 무기고에서 업그레이드 눌러준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근데 저글링만 변신할 때까지 시간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인데 네. 자, 일단 내렸어요. 저글링 자, 바로 양방향입니다. 바로 달라붙어야 됩니다. 날카롭죠. 네. 자, 저글링만으로 수비하기 네. 좀 어렵거든요. 변신하면 날라요. 차례대로 차례대로 이야. 기갑병 4개가 내렸고 9시 방향에서도 기갑병 4개가 출몰했습니다. 자, 맹독충 자, 본진 쪽에서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쪽에는 사여왕이 수비를 해주고 있고 자,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자, 움직임 아직까지 화염기갑병 한 기도 잃지 않았습니다. 한 기만 내주고 수비를 수비가 아직까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아케이드까지 컨트롤 너무 좋은데요. 네, 위쪽에 있는 맹독충이 위쪽에 있는 기갑병 한 개만 붙였어요. 그렇죠. 이제 비효율적으로 싸웠습니다. 이원표 네, 저 맹독충 한 번 더 여기서는 맹독충이 앞마당 또 들어갑니다. 네. 경기를 기갑병.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를 크게 받으면 안 돼요. 이원표 선수는요. 네. 거의 이런 식의 플레이에 저그들이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일벌레를 찍어야 되는 타이밍에 저글링을 너무 과하게 많이 찍었고 상대방은 이미 트리플 완성 이후에 군수공장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원표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저글링이 무려 42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테라는 저걸로 뭔가 완전히 경기를 끝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단 지금 막 군수공단 늘리고 막 멀티 늘리고 지금 이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공격에 이연포 선수가 좀 많이 휘둘렸습니다. 네. 41기를 뽑은 것도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70 저글링이 31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사령부 내려앉고요. 그렇죠. 그럼 거의 뭐 70기 이상의 그렇죠. 저글링이 나왔다는 거고 그 일벌레로 바꿔주게 되면 30기 이상이잖아요. 네. 조금은 이제 저글링을 덜 찍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 막지 못하다 보니까 발끈해서 많이 찍어는 상대방도 더구나 메카닉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글링 일부를 돌려줍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테란이 일꾼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이 지금 됐고요. 아직까지는 정우영 선수가 판을 굉장히 잘 짜왔습니다. 네.
공지타 반성. 저글링으로 분명 전차와 추가적인 기갑병을 받다는 것은 메카닉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저글링에 공업을 먼저 찍기는 했어요. 근데 아까 견제하면서 둥지탑 올라가는 것도 아마 본 것 같은데 빌드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탈에 대한 견제도 전혀 당하지 않을 만큼 토르가 딱딱 나와주고 있고요. 아, 발사업으로 바꿔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퀴 소굴까지 올려주면서 히드라까지 준비합니다. 네. 북한은 이제 적절히 쓰다가 이제 받으라. 페란이 진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무기고 두 개를 안 올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무기고 두 개가 잘 돌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공 2업짜리예요 저거는. 오, 네. 2업짜기 때문에 정우용이 타이밍을 잡고 내려왔을 때 아무리 맵이 크고 병력을 돌리기 좋다 할지라도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우용 타이밍에는 한 가지 더 준비 추가되는 게 있잖아요. 벤시. 그렇죠. 네. 네. 미리 벤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뿅카닉으로서 상대 GG를 받아낼 수 있을지. 네. 바퀴는 벤시 이런 걸로 다 무력화시키고 히드라는 뭐 화기병 이런 식으로 그냥 토르도 있고 뮤탈리스 당연히 상대도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의 한 번의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화염차 다섯 기가 중앙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글링과 만나는 화염차. 네. 이원포에게 피웨어라는 건 좀 시간인데 이쪽 비었습니다. 비었습니다. 자, 아직 지옥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습니다. 화염차 여덟 기거든요. 일벌레 네 개만을 잡아주고 빠져줍니다. 다섯 개까지. 일벌레를 복구한다고 다시 한 번 더 80기 가까이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때 정우영이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정말 예,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우영에게는. 네, 지금 업그레이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됐을 때 한번 시원하게 센터까지 나와서 예, 충분히 좀 위력을 피해.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있는 정우영입니다. 네. 자, 한번 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토릉이 막 자원이 많다 보니까 병력이 정말 무난하게 찍힙니다. 자, 이쪽에서 화염차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뮤타를 더 찍었거든요. 네. 정우영이 이를 알고 있을 리는 없는데 때마침 토르를 더 섞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토르 3기가 더 나오면은 뮤탈리스크로는 정말 달려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뮤탈을 많이 찍었는데 뮤탈이 애매해진다. 이러면 다른 병력도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되게 막기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사령부를 추가적으로 지어주면 안 내려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령부를 지었음에도 내려왔을 때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아요. 네. 막고 군락을 가고 뭐 이럴 때까지는 시간을 최소한 벌어야 되거든요. 군락을 지금 이제 눌렀어요. 전막이 넓혀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해주고 있는 정우용입니다. 네. 바퀴를 확인하는 정우영. 벌써 2일 업페란입니다. 네. 공삼업은 벌써 눌렸고요. 저글링과 맹독충 소수가 있습니다. 화염기가 뿅 두 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가스가 조금 늦는 게 흠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그냥 굳이 흠을 찾아보자면 그런 거고. 자, 뮤탈이 들어갔어요. 자, 다시 촉수로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 본진에서 이쪽에서는 피해를 주고 있는 이원표입니다. 자, 무기고. 무기고. 자, 무기고 점사 되나요? 아, 이쪽에는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자, 이쪽도 피해 많이 받고요. 무기고 1점차를 해주고 있는 이원표. 네, 이게 화염차를 쳐다보다가 본진 쪽 반응이 늦습니다, 정우요. 그렇죠. 네, 이거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번 공격. 아, 토르가 걸어오려면은 한 세월이죠. 무기고 두 기가 동시에 파괴됩니다. 와, 이번 공격 대박이었습니다. 건설로 네. 거의 20개 잡았고, 게다가 무기고 다 깼거든요. 병목 현상!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멀티 이원표 좋아요. 이거 깨지나요? 네. 근데 궤도 상부에 여유가 있긴 있지만 본진이 깨집니다. 아니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깨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령부는. 네. 이 뮤탈리스크로 이원표 선수가 상당히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신이 나거든요. 이원표 선수가. 네. 상대방이 약간 좀 뭔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뮤탈리스크! 이거는... 예, 이원표 선수가 실수고요. 네. 주관이 받건이 했습니다. 네. 서로 간의 실수가 나오고 있지만 이원표 선수가 생각보다 아주 큰 피해를 정우영이 입혔어요. 그렇죠. 무기고 3위업 됐으면 이건 적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무기고를 추가적으로 건설해주고 있지 않나 보네요. 네.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눌렀습니다. 시간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지금 이미 다 나왔습니다. 저우가 세시 멀티 가져가지 못하게끔 바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네. 전에는 전투 구도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테란이 좋은 이런 구도였다면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는 이연표입니다. 그렇죠. 병력의 구성을 뮤탈리스크를 상대하기 위해서 토르를 무려 4기 6기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차 수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모자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벤시가 쌓여가고 있었고 업그레이드도 차근차근 하고 있었던 정우용인데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네. 벤시가 이제 재미를 보는 상황은 상대방이 바드라살이 쳐들어왔을 때 히드라를 뭐 갉아먹는 플레이 아니면 뮤탈리스크가 없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이제 부하장을 깰 수는 있어요. 그렇죠. 뮤탈이 조금이나마 살아갔기 때문에 벤시가 부하장 테러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추가 멀티 지역에서 일벌레 하나가 모자라게 가스를 채취해주고 있는 이원표 전진합니다. 네. 정우영 이게 좀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었죠. 설명서가 막 뜨고 막 흡수하고 막 그럴 때. 근데 지금 이미 흡수가 다 끝난 상태고요. 자 전투 6기입니다. 그리고 이병력이 원래 3위업이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리를 잘못 잡아도 테란이 이길 수 있는 구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업이 엄청나게 앞서나가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자, 설모사까지 있고요. 네, 유닛 구성은 정말 많은데 저 설모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돌을 데려올 수 있죠? 돌 한 개! 하나씩! 아, 근데 이원표의 일벌레가 너무 많아서 이게 병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부족한데요? 네. 자, 한번 싸우고 그 다음에 갈아주기 이런 싸움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근데 한번 갈면 게임이 자, 끝나버립니다. 흑구름! 흑구름! 흑구름 두 방! 자, 병력 빨리 뽑아야 됩니다, 이럴 때! 네, 싸우기를 진짜 잘 싸웠어요. 그렇죠. 엄청 잘 싸웠습니다, 이원표. 자, 이제 벤씨! 자신의 본진 근처인데 병력이 다시 나오기 전에 버틸 수 있느냐겠죠. 자, 더 내려오기 전에 병력 한번 소모가 돼야 돼요. 병력 한번 지금 여기 생산이 돼야 됩니다. 자, 토르가 두 기 정도 남아있고 벤씨는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자, 병력이 모인지 갈무리가 잘 안 되면 이 병력이 끝날 수 있거든요. 네. 정우용의 힘이 막강하긴 막강하네요. 잘 싸우긴 했지만 자신의 진영 근처였고 그렇죠. 테라는 병력이 워낙 많았어요. 네, 일벌레까지 동원을 해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 이쪽에 자, 아래로 전차 숫자 굉장히 많고요. 살모사까지 한지 한 개 오지만 만화가 없습니다. 아, 오히려 저 일벌레를 조금만 더 관리를 잘해줘서 보다 더 많은 병력이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일벌레 지금 전투에서 36기가 손실됐고요. 뒤늦게 뮤탈리스트가 합류해보지만 이미 피해를 많이 받은 이원표입니다. 네, 일벌레가 상당히 많이 잡혔고 그리고 병력 자체가 일단 균형 자체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벤씨가 되게 건재해서 지금 바퀴가 나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일벌레까지 계속해서 잡히고 있고요. 취재! 두 번째 경기까지 정우영이 잡아내면서 CJ2스가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사령부와 두 개의 무기고 그리고 20개의 건설 로봇이 잡혔지만 앞서서 상황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고 병력의 구성을 갖춰놨기 때문에 네, 이 병력의 화력이 이원표 입장에선 상대하기 버거울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위기가 있는 듯 했었지만 결국에 초반에 만들었던 그 흐름 장점들을 놓치지 않고 경기를 가져가는 정우영입니다. 네, 싸움을 상당히 좀 정우영 선수가 되게 좋았다고 봅니다. 단방향에서 저가 닥칠 수밖에 없는,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정우영 선수가 잘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원표 선수가 마법은 되게 잘 들어갔는데 네. 병력 양에서 좀 밀리는 그리고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려면 약간의 좀 거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정우영 선수가 바로 결단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상대방 앞마당까지 와서 공성모드 네, 거기서 자원은 있었는데 그 병력이 다 모든 보아장에서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면서 각개업화 되고 말았네요. 그렇죠. 자, 한 번 전투에서 대규모 승리를 거둔 이후에 쭉쭉 밀어붙였던 정우영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게임스코 2대0 앞서 나가는 CJ2스. 자, 스베누는 지난주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좋게 출발했지만 이번 2주차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현재 0대2로 뒤져있고 세 번째 경기는 바로 최지성 대 김준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